점수를 7대 6한 점차. 자, 비켜치기. 어우, 옆돌리기로 끌어서. 끌어온 옆돌리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유경 선수 2세트에 화려한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동점을 만드는 SOA 바자르입니다. 자, 낮은 당점을 잘 보내줬죠. 보통 여자 선수들이 이렇게 끌어치기 선택을 많이 안 하는데 이유경 선수 정말 당당해요. 보면은. 네. 어이, 가렸네요. 네. 한승희 선수가 네, 가렸습니다. 한승희 선수가 가렸어요. 앞서 나가던 SK 렌터카. 그러나 동점을 만든 SY입니다. 벤치 타임아웃. 이번에는 황득희 선수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승부처인데요. 자, 일단은 배치를 봤을 때는 비껴치기 내지는 뒤돌려치기를 얇게 치는 게 있어요. 산체스 선수의 강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가는 산체스 선수의 강의죠. 그렇죠. 자, 이유경 선수가 산체스 선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소화해내야 되겠습니다. 비껴치기는 키스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뒤돌려치기를 적당하게 얇은 두께, 참 어려운 요구죠. 네. 아주 얇게 치면 안 되고 두꺼우면 이제 당연히 안 되고요. 얇은 두께로 파고 들어가게 조금은 깊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뒤돌리기 성공이에요. 아, 좋아요. 역전에 성공하는 SY. 산체스 선수의 예, 배치 타임아웃 때의 작전이 쏙쏙 들어갑니다. 두께가 상당히 예민한 공이었거든요. 저 보드판에 딱 그림이 나와 있네요. 네, 그냥 얇게 확 파고 들어가면 각도가 무조건 길어져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도 짧아지는 상황이고요. 네. 예민한 두께인데 아주 잘 맞춰냈습니다. 황택 선수의 배치 타임아웃 그리고 보드판에 그려진 그림대로 유경 선수 정확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자, 앞돌리기 짧겠는데요. 마무리. 자, 마무리. 이 공을 됐어요. 아, 야, 유경이 해냈습니다. 야, 오늘 한지훈 선수가 좀 어려운 공이 많다 보니까 유경 선수가 끌고 갔는데 결국에는 유경 선수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 유경 선수. 역전승. 네. 유경 선수 너무 잘하는데요. 한지훈 선수가 득점을 많이 내진 못했지만 중간중간 한 번씩 해내줬고 네. 이유 선수가 자세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 저거 마무리를 저렇게 깔끔하게 지어냅니다. 야, 유경 선수가 2세트를 책임졌습니다.